올해 정부 연구개발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서울과 대전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수도권역 설명회는 9일에서 11일 서울 송실대 한경직 기념관에서, 대전에서 열리는 중부권역 설명회는 15일에서 1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정부 R&D 예산 20조 5천억 원의 투자 방향과 주요 부처별 사업 추진 계획을 연구자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